안녕하십니까. 몽키댄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오늘 강의는 활시 4편입니다. 예. 팔의 역할. 활시 3편까지 보시고 많은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활시 4편은 제가 3편의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여기서 이 팔자를 그리면서 팔자 여기에 이 꼬임과 피니쉬의 꼬임 중간에 가운데서 임팩트를 맞춰라. 그러면 임팩트의 스윙이, 임팩트 부분이 지나가는 스윙이 될 것이다. 오늘은 이 지나가는 임팩트에서 우리 팔자에서 이 타점별, 높낮이별로 이 팔자의 스윙을 두고 어디에서 맞춰야 되는지가 오늘의 팩트입니다. 핵심입니다. 테이크백의 팔자, 테이크백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피니쉬에서는 이 모양으로 돌아 나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테이크백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이 올라오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은 올라오는 라인과 다시 내려가는 라인, 여기는 공격적인 공이고 여기는 탑스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긴가민가한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옆으로 스윙을 해보면 라켓을 빼서 여기서 업, 그 다음에 다운, 업 되지 않습니까? 그죠? 팔자를 그리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다운이 되고 업을 할 때는 낮은 공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운과 업이 될 때, 업이 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 다운을 그릴 때 있죠? 그죠? 요 때가 높은 공을 누를 수 있는 스윙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네, 여기까지 듣고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공을 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상급자가 될수록 높은 공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공을 누를 수 있는, 그죠? 나의 공격 기회, 높은 공을 누를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좀 어렵죠.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해소를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팔자, 그죠? 자, 여기서 팔자를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여기를 꼴 때 있죠. 그다음 여기서 이 다시 팔자를 그릴 때, 다시 보세요. 여기서 헤크백에서 팔자를 그리고 이 팔자를, 그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 팔자를 다시 꼴 때에 타점을 맞추시면, 보세요.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여기서 올라갔다 이 팔자를 그리러 땡겨 오겠죠, 그죠? 그때 여기서 임팩트를 맞추시면 여러분들의 높은 공이 해소가 됩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팔자에서,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눌러지는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높은 공을 칩니다. 그죠? 다시. 그죠? 그러면 이 위에서 급격하게, 그죠? 스윙이 여기서 이렇게 눌려지겠죠. 그 다음에 낮은 공이면, 그죠? 낮은 공이면 여기서 이 올라갈 때에 포커스, 올라갈 때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죠? 타점을, 보세요. 그죠? 그러면 강한 탑스핀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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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 때에 걸리면, 올라갈 때에 걸리면 밑에서 위로 쳐올리는 공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올 때에 맞으면, 그죠? 여기서 꼬을 때 내려오는 스윙에 맞으면 눌러주는 스윙이 되겠죠. 다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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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 팔자를 이용해서, 예, 공을 눌릴 수도 있고, 쳐올릴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왜 3편에서 팔자를 그리면서 스윙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 4편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3편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5편을 보기 위해서는 또 1편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당장 나가셔야 되겠죠? 연습하러. 요 다음 편, 5편은 최종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지금 오늘 4편에서는 낮은 공과 높은 공이죠. 이 팔자를 이용해서 낮은 공과 높은 공의 타점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편의 최종에서는 무슨 내용을 할 건지는 비밀입니다. 5편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